타임즈. 그레치는 역시 빅스비가 달려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손이 많이 가더라도 빅스비가 좀 달려 있어야 네, 패션으로 아, 그레치인가 보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예. 우리 스쿼드 때 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걸 이제 그 편의성을 네. 봤을 때 암이 있으면 이게 좀 더 편의성이 있느냐, 암이 없어야 더 편의성이 있느냐 이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뭐가 더 편한지를 예, 그 아까부터 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깜깜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쓰다가 빡치면 편의성이 내려가는 거고 왜 썼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하면 편의성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모르겠네. 이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진 아, 힘들 것 같고요.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거는 저희 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비가 있다 편의성을 떨구는 것도 웃기잖아. 근데 그렇다고 디자인 점수가 또 한두 곳도 없이 올라가는 네, 것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하여튼 저희가 적정선에서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빅스비 때문에 이득은 못 볼 망정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타가 네. 그래도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연할 때 네. 중간중간 써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아 네네네 왜냐면 같은 빅스비가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네. 튜닝 안정성에 따라서 이 편의성 차이가 좀 날 네. 거라 좀 써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레치 G5230T 일렉트로매틱 Z FT 싱글 커드웨이의 빅스비 달려있는 모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빅스비가 없었고 그리고 필터트론이 아니고 브로드트론을 저희가 해봤었죠. 그래서 브로드트론과 필터트론의 어떤 사운드 차이를 오늘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제 브로드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레치 자체 내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힘은 더 좋고 데피니션은 좀 떨어진다. 낫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필터트론의 장점은 그거보다 좀 더 선명한 사운드 대신에 이제 뭐 힘은 약간 내려갈 수 있으나 어차피 필터트론도 꽤나 뭐 피지컬이 괜찮은 픽업이라 네? 뭐 엄청 힘이 딸린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은 96만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100만원대 언더긴 해요 아직도. 네. 빅스비 값인가봐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메리트가 바로 이 가격 경쟁력이죠.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대 초반에서 중후반까지 네, 포진이 되어 있고 150만원 정도 할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재팬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만원대까지 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96만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원래 건속감 120, 할인가가 96. 아, 그렇군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팩 2cm, 무게는 3.59kg, 두께는 46에 아치 재면 50까지 나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저희 도브테일 때문에 9플랫으로 대체 쓰여 있고요. 네. 73mm 나옵니다. 탑은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그리고 바디는 체인버드 마호가니 좀 뚫려 있어요. 좀 뚫려 있어도 3.6 묵직한 편입니다. 글로스 피니쉬에 듀오제 쉐입이고요. 넥은 마호가니 신 U쉐입 넥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에 신세틱 본넛이고요. 너트너비 42.86mm 블랙 월넛 지팡입니다. 이것도 블랙 월넛이네. 네, 까만 호두. 네, 지팡 공률 반지는 305mm 스케일 길이는 625mm 24.6인치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 블랙 탑 필터 트럼픽업 두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컨트롤은 투 볼륨에 마스터 볼륨 따로 있고요. 네. 마스터 톤 있고 3way 픽업 셀렉터. 네. 저 전형적인 그레치 구성이죠. 네. 브릿지는 앵커드 어저스터매틱 그리고 빅스비 B5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필터 트론입니다. 마스터 볼륨도 있어서 이게 자꾸 올라가잖아요. 도가 상승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네. 그 위쪽에 하이틱이 네. 자글자글한 사운드가 확실히 조금 더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 좋다.
이게 좀 더 직관적이긴 하네요. 네, 느낌이. 그렇죠. 다른 예. 저기 픽업 셀렉터도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픽업 셀렉터. 네네네. 예. 자 프론트고요. 아 힘이 좀 좋네요. 좋아요. 예. 하이드역 튀어나오는 게 많이 다르네요. 네, 바로 다시 필터 트론에서 하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쌍엄. 네. 근데 이게 기분 탓인지 네. 선명도가 좋다라는 말은 사운드가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힘도 더 좋게 느껴져요. 네, 그냥 튀어나오기 느낌이. 때문에. EQ를 조금씩 다르게 잡았나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전혀 힘이 이게 브로드트론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요. 이때를 틈타서 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빌리티를 깎아먹을 정도는 아니군요. 아직까지는 아, 다 마셨어요. 마음을 좀 쓰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샬로 하니까 선명도가 확 사네요. 네, 하이가 훨씬 올라오는 느낌이죠. 밴더의 듀얼리스트. 레드락크 잘 들린다. 좋다. 그렇죠? 네, 뭐 차이나 모델이지만 필터 트론 빨로 지금 네. 네, 굉장히 네. 사운드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마샬 게인이고요. 펜더에다 놓고 오 좋다. 그런 빨이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바로 그럼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튜닝도 아주 좋습니다. 아직까지. 네.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지난 시간에 이제 브로드트론하고 정체성 차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뭐랄까 그 가성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100만 원대 언더에서 주는 매력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톤 자체가 그 가격이 낮다고 해도 픽업에서 이제 네, 그 확실하게 끌고 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레치 냄새를 내는 데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예 그레치의 그런 조금 아예 피지컬 자체가 할로우의 느낌으로 가져가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네. 이런 느낌의 뭐 체인보드 솔리드를 원하신다면은 이 가격대에서 그레치를 입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그 전 시간에 우리 이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액상과당 빨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50% 주스가 100%보다 좀 더 맛있을 수 있다. 있어요, 예. 네, 건강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도 건강에 뭐 안 좋다기보다 예. 덜 좋을 수 예. 있어도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디피니션도 좀 올라갔고 네. 액상과당 빨도 좀 있고 아. 그래서 액상과당 트래블 트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트래블 트론이라고 드리긴 했는데 사실 트래블이 이번 시간에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환하죠. 네. 환하고 환하고 그렇습니다. 네. 좀 더 거기다가 거기에 설탕 한 스푼까지 친 네. 액상과당 트래블 트론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번에 이제 뭐 브로드 트론과 필터 트론의 이 사운드 차이를 저희가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같은 시간에 비교해 본 거는 처음이었는데 그런 느낌에서 그레치 사운드의 또 이렇게 레인지를 오늘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저는 Feel Good Tron 이렇게 드리도록 Feel 하겠습니다. Feel Good Tron. 네. 신나는 트론. 확실히 이렇게 열려서 좀 더 이렇게 그 어떤 뭐랄까 기분이 좀 더 나는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3, 가성비 17, 편의성 17, 편의성 17이네요. 하나 올라갔어요. 디자인 17, 네, 총점 74 나오고요. 저는 사운드 24, 네. 가성비 16, 편의성 15, 저는 내렸어요. 디자인 17, 네, 총점은 72점, 평균 점수는 73점입니다. 아하. 지난 시간보다 평균이 올라가긴 했는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죠. 네. 선생님은 빅스비를 편의성이 높아지는 걸로 봤고 네. 저는 이제 자꾸 중간에 이 튜닝 나가는 것 때문에 네. 편의성을 하나 떨궜는데 이건 여러분 어디까지나 좀 개인적인 네. 생각의 차이일 것 같아요. 어느 게 좀 더 편의가 있느냐, 기능이 있어도 손이 많이 가는 것이 편의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손이 덜 가게 그 기능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것이 편의성이 높은 것이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진짜 약간 좀 그 본인의 취향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갈렸네요. 네. 존 페트루치가 편의성이 높은 거냐 텔레캐스터가 높은 거냐. 아 그거는 당연히 존 페트루치가 어디 텔레캐스터를 댑니까. 그런 건 일단 편의성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처럼 있는데 뭔가 불편한 그건 없잖아요. 걔는 없는 거고 여지조차 없는 거야 텔레캐스터는 편의성에. 그런 편의성을 대면 안 되지. 이건 있는데 있는데 불편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있는데 불편할 수 있다.
그 또 깁슨에 달린 거 있죠, 그거. 네네네. 그 진짜 있으나만 하고 철판에다 암 달아놓은 거. 아, 네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편의성이 과연 올라간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는 하나 깎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쓸데없는 기능은 오히려 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오늘 이 편의성에서 저희가 이렇게 의견이 많이 갈라지는 걸 보고 또 느껴봤습니다. 자, 어쨌든 스쿼드 점수는 73으로 지난 시간보다 조금 올랐네요. 올라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더블 커터웨이 96만원 같은 가격에 더블 커터웨이 이것도 역시 필터트론입니다. 아, 또 픽업이 똑같군요. 네, 과연 어떤 스쿼드를 받을지 기대를 하면서 그레치 체인버드 바디 시리즈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 기어 타임.